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주제입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그리스의 아티카 지역의 강도입니다. 그는 아테네 근교의 언덕에다가 집을 갖고 있었는데 그집 안에는 철제로 만든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인들을 붙잡아와서 그 침대에 누이고 그 침대보다 행인이 크면은 머리라든가 다리를 잘라서 그 침대에 맞추고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은 몸을 늘려서 침대에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게 잔인한 강도였는데 그는 테세우스에 의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당합니다. 테세우스라고 하면은 아테네의 왕이었던 아이게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는 크레타 섬에 머리는 황소이고 몸은 인간인 미노타우로스를 죽인 그런 영웅이기도 합니다. 크레타 섬과 아테네와의 전쟁에서 크레타 섬이 승리하면서 아테네에서 사람들을 미노타우로스의 제물로서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 바쳐진 사람을 미노타우로스가 잡아먹었던 것입니다. 그런 악습을 없애기 위해서 테세우스가 자원해서 크레타로 가서 그 괴물을 죽였던 것입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하면은 무리한 획일적인 제도나 방침을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기준을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모두 똑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재단해서 똑같이 만들고자 강요한다면 무리가 따릅니다. 최근 야당의 당대표가 지지율이 높은 후보의 지지율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밀어주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리한 획이라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고 진실이 승리하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